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대. 일단 기마 투척 결과 볼게요. 마진주라고 정형 차려 봅시다. 면포 놓고 정형 차려 볼게요. 상이 나가겠다. 상 나가서 병 달라고 하고. 이분 변으로 쓰는 수를 드네요. 요거는 이제 귀상 나가서 때리는 수가 좋죠. 같이 나가 두겠다는 건데 때리고 갈게요. 때리면 이 들어서거든요. 아, 먼저 먹고 들어선다. 기마 나가지고 자포니 못 썼어요. 그러면 아마 차가 세 번째 라인 잡을 겁니다. 먹고 갈게요. 같이 주고. 일단 장구를 부르겠습니다. 공을 내는지 사로 만지 물어보고 말해달라고 할게요. 먹으면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상에 있더라고 했죠. 이렇게 상에 따가지고 여기 돌진하는 수. 돌진하겠어. 아, 바로 이게 포를 먹으면 이게 빠지면서 장군에 차가 죽거든요. 이런 상자에 차를 잡겠다는 거죠. 여기 먹으면. 근데 상이 먼저 떠서 여기를 노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돌진할 수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마가 이렇게 멱을 막으면서 포로 아마 달라고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수 있거든요. 차 걸리죠. 이게 빠지면서 장군 부르면은 이 마가 차자리 가면서 먹문장군 해버립니다. 먹문장군. 포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빠지면서 상장 부르면 마가 여기 차자리 가면서 먹문장군 때려버리거든요. 또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차못 움직이죠. 먹어버린다? 뭐 공으로 먹으면 되고. 양차거리. 이 차를 줄게요. 어차피 여기 장구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산길이라서 말을 잡으러 갑시다. 맞으면은 돌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죽이고요. 2차 주고. 네, 먹고. 다음에 또 사잡으러 가면 되죠. 나 장구 부르면 뭐 막으면 되니까 다시 갑시다. 돌진 안 했어. 막으면 되죠. 마루막든 졸루막든 막으면 됩니다. 마루막는 게 낫겠다. 상으로 치면서 상노린 게 좋겠죠. 때리면 포로 칠때 이거 먹을게요. 상. 밑에 상 먹을 수 있으니까 상으로 때리고. 아니면 차가 빠져서 여길 노릴 수도 있는데 그럼 살아 올리니까 일단 먹을게요. 먹으면 포로 치겠죠. 그때 상 때리겠다. 겁니다. 상이 돌아가면 차가 빠져가지고 말을 노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말을 잡으러 가면서. 상을 나중에 이탈시킬 수 있으니까 맞아보러 갑시다. 그 다음에 상 다시 빠지면 되죠. 먹으면 먹으면서 상또 걸리니까 아 그냥 드셨네요. 일단 먹을게요. 상 걸리니까 요렇게 두고 상 이제 여기 치는 것도 있는데 아 상이 있어서 장고 부르면 공 내려가면 아무 수도 없네. 포를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때린 수 먼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살을 주더라도 이거 맞으면은 먹으면 중앙마도 걸리고 해서 이거를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잠깐 볼게요. 포를 좀 넘기려고 했는데 귀장구 부르려고 때리는 수. 때리는 수좀 불편하네. 아니면 마가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을 거예요. 마가 빠져봅시다. 마가 빠져가지고 치면은 먹으면 되니까. 마가 이렇게 빠져가 원앙을 갖추죠. 이렇게 둘게요. 상태를 바꿨습니다. 치면은 먹어도 되죠. 원앙이니까. 근데 치고 먹으면 포가 이걸 치는 것도 좀 있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네. 아 이게 준게 맞는 것 같다. 때리면은 먹으면 또 이걸 때리겠네. 먹으면 차가 말을 때리고 이런 것도 좀 있네. 줘야 될것 같네. 결국에 줘야 될것 같아. 치는 수로 또안 두셨네. 여기 누른 거는 또 뭘까요? 그냥 일단 합주를 할게요. 일단 합주를 해놓자. 포도 좀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번 공을 내리든가 뭔가 할수 있는데 포를 빨리 공석이 좀 불러들여야 되는데 아니, 점수도 유리하니까 포 넘기고 공 내리고 뭐 이렇게 두면은 될것 같습니다. 통수 있으니까 포 일단 한번 넘겨주고 공을 내리면 상장 부르나요? 상장 부르고 사만 넘기 좀 있네. 차가 일단 다시 빠질게요. 상이 뜨는 수로 좀 막읍시다. 공을 좀 내리고 싶거든요. 상장을 부르면서 사 때리는 게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펄을 눌러놓는 것도 좀 괜찮고요. 지금 유리해가지고 이 상장 방비하고 공 내리고 뭐공 이렇게 돌려가 사받고 이런 식으로 좀 안공을 하는 게좀 낫잖아. 상이 중앙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거고. 공을 내릴게요. 상이 중앙 떠가지고만 공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공을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받고 이렇게 좀 둬도 될것 같고요. 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 내리고 사받고 안공을 합시다. 공 내리고 사받고 포로 합포로 배치하면서 안전한 행태로 두죠. 이거는 뭐 상이 이제 여기 뜨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상사도 해줘도 되니까요. 포로 이제 합포로 넘어올 수 있게끔 응수를 하겠습니다. 상사대는 해줘도 되죠. 치하려면 치하라고 하고. 포로 여기 지금 못 넘기네요. 상으로 치니까. 포 넘겨가지고 여기 장구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두네. 일단 합포로 내려주고. 내리면 좀 좁아지네. 공을 먼저 좀 돌릴게요. 왜냐하면은 상장 나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이 이제 여기, 마가 여기 갖다 차람 걸고, 이마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원앙이 형태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갔다가 차 걸고, 차 옆으로 가지면 마가 요렇게 가가지고,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 먼저 걸어주고. 차가 아마 옆으로 가는 게 없거든요. 그럼 마가 나중에 이렇게 빠졌다 포를 여기 넘겨가지고, 이게 돌진하는 수, 이런 거 돌리게. 상대 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차달라고 하고. 아마 장구 부를 겁니다. 아니면은 이 상이 좋기 때문에. 차장을 모르겠죠. 아, 차장 못 부르는구나. 막일이라 가지고. 상이 죽네요. 제가 좀 착각했네. 전 장구 부르면 포 내리면서도 또 이제 장구리 선수다. 이런 걸 생각하려고 했는데. 차가 걸리니까 그냥 상이 죽었대.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둔 건데. 착각을 했네요. 이게 마가 없으면은 이제 장구 부르고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마로 먹지만 뭐 포로 받으면서 여기 이제 돌진하는 수 하고 상 걸리는 수 양빵이다. 그거를 이제 생각해 둔 건데 자체가 이제 여기를 못 가네요. 양기만 해요. 양기가 좋습니다. 마진출 명포 해가지고 병 달라고 하고 이쪽 걸 당기면 이쪽 찾길 열어라고 있죠. 같은 쪽 찾길 의중에서 와라. 양찾기 해볼까? 공격. 나가봅시다. 강공이다. 돌진하겠다, 이리로. 먹어보네. 이러면 지금 이제 차가 오겠다는 거니까 합조를 해놓죠. 차가 여기 오겠다는 거죠. 그럼 합조를 하지 마. 한번 방비 주고 가자. 무서우니까. 요렇게 둘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이 나가지고 여기 또 노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방비를 했고요. 지금 상 나가서 차 한번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상으로 졸 때리면서 손실 한번 봤기 때문에 방비를 해줘야 됩니다. 양차합세를 방비하려고 상으로 하는데 때려가지고 차 걸려가지고 대차로 바로 해버리시네. 내 차가 좋아 보이면 대차 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양기마 수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잡자. 이제 마도 못 나가게 여기. 마 나가면 돌진이죠. 묶어놓고. 기분 나쁘게. 상부도 나갈게요. 수비하시겠다는 거죠? 기마도 진출하고 나도 수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마가 나오시게 되는 거. 올라섭시다. 상대 차도 못 나오게.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죠. 먼저 먹으라고 하고. 무만 그때 먹겠습니다. 사 받아주고요. 자, 공을 일단 돌리셨네. 포부나 좀 할까요? 상대는 어차피 포를 못 넘깁니다. 포 죽기 때문에. 포 넘기고 포 넘기고 하게. 승률이 패가 더 많으신데요. 여기 잘 모르겠다. 포를 이렇게 넘겨보자. 먹으면은 포장. 꽥. 못 먹죠? 포장 있습니다, 포장. 먹고 포장 부르면 마가 나가지고 뭐 여기로 먹을 수 있는데 차가 죽으니까 망하죠. 먹으면 포장을
마가 나온다. 먹는다. 먹는다. 뭐 이건 되는데. 차 죽으니까. 자, 손실 나옵니다. 아이고. 진짜 버거신. 막았다 가지고 뭐상 먹겠다 이건가? 차 주고 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뭐 차가 죽어가지고 이게 되나요? 우리 막아 먹으면 다시 포 넘기면 돼가지고. 이러면 지지 않나요? 연파기 그냥. 일단 먹고 이런 거는 뭐 정리해버려야지. 후다닥. 넘어가겠다는 건데, 달라고 합시다. 넘어가면, 아, 상을 못 먹는구나. 포가 있어가지고. 장구 부르면 포가 넘겠다. 뭐, 장구를 불러도 될것 같다. 장구 부르고 졸단계가지고, 포장 부르겠지 뭐. 간단하게 누르면 되니까. 지금은 치면은 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졸로는 못 움직이지만은, 당기겠다 뭐 이런 건데. 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단단하게.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차가 빠지니까. 뭐, 사바다 주고, 사바다 주고, 아니면 사과 뭐, 이렇게 줄로 세워도 될것 같고요. 일단 뭐, 방패 주고 가면 이기니까. 상대분 차가 없어가지고. 뭐, 별거 없고. 뭐, 단단하게. 우주방어 갖춰놓고 가도 되니까요. 상 달라고 하면 면상 오겠다는 거다. 일단 상 달라고 가보자. 응수로 한번 볼게요. 어디 갈란가? 달라고 해보고, 뭐, 포를 넘겨시키는지, 면상으로 오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이 독병 이런 거 세력이 약한 애를 잡아야 되거든요. 항상. 마가 뜬다. 뜨면은, 중앙으로 모으나? 일단은, 가봅시다. 달라고. 여기는 못 가죠. 산길이니까. 중앙으로 가가지고 달라고 한번 하고요.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 물어보고, 이 마대를 붙여도 됩니다. 사실상. 교환 붙여버릴까요, 그냥? 바꿔먹자고? 일단 가보자. 달라고 해보자, 달라고. 마가 말을 먹으면 차가 먹으면 되고. 이마 뜨면은 산길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야, 이거 먹어. 마자 외톨이거든요? 병 당기면 또마 먹어보지 뭐. 아이, 먹어봐. 병을 당기면은 차가 그냥 마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두겠습니다. 교환 작전으로다가. 에이, 먹어. 먹어, 먹어. 상을 먼저 뺐어도 되는데, 그걸 안 뒀네요. 이러면 졌죠? 이러면 못 이깁니다. 상이 떠가지고 포를 건다. 가보자. 일단 포고 달라고 한번 해보고. 살을 받지 마죠. 포를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말을 달라고 오셨네. 일단 뭐 여기 가도 되겠죠? 말을 했으니까. 가봐야 이제 기포거든요. 이제 일로는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마가 한 번, 두 번, 장구 보러 가보자. 가자. 이제 마 뜨면 다음에 마자 외통이니까. 공못 돌죠, 상장이라서. 상 달라고 하고, 장구 승부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마가 상 때리고 사 먹겠다. 여기 가볼게요. 그리고 마장 불러가지고 병 먹는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 마가 상 때리고 사로 먹으면은 차로 먹겠다. 그리고 마장에 병 먹겠다. 뭐, 막아 떠가지고, 먹으면 되죠. 살을 올려서 잡겠다고 하면 이게 빠져가지고 병 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 같거든요. 막아 못 나가니까. 여기 잡으러 가면 되잖아. 먹으면 이거 먹고. 포밖에 없으니까. 졌죠? 이 굶어 죽는 형태죠? 잘 넣습니다. 근데 조막 살살 올라가면 되니까. 사만 이제 줄로 세워놓고. 뭐 이런 형태 갖춰놓고 졸 올라가면 그냥 끝이죠. 외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